박지원 대표입니다. 꼬마 빌딩 그 빌드업하고 밸류업 하시는 데 관심이 많으시죠? 근데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꼬마 빌딩 신축하실 때 임대료 많이 받고 건물 가치를 올리는 신축 비법 중에 몇 가지 꿀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, 이게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임대료 잘 받는 꿀팁, 그 첫째, 그 승강기 설치하실 때 여러분들 꼬마 빌딩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작아서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보통 11인승 이하짜리죠. 그걸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하시면 용적률에서 그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은 면적이 제외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, 그렇게 되면 용적률에 제외된다? 무슨 얘기냐? 임대 면적이 늘릴 수 있다라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. 그래서 꼬마 빌딩 설치하실 때꼭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좀 검토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, 나중에 건물 매각하실 때 건물 가치를 올리는 꿀팁이다. 그러나 여기에 꼭 여러분 광고하시면 안 되는 거, 건폐율에는 포함됩니다. 건폐율,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. 왜?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50%잖아요. 100평을 짓는데 그 50평까지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. 100평 대지에. 그러면 건폐율은 포함된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니까,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그 비용은 조금 더 들겠죠. 일반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보다 사이즈도 좀 커지고 이 골조 면적도 조금 커집니다. 조금 커지는데 많이 차이 안 나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꼭좀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첫 번째 꿀팁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, 100평 이하 꼬마 빌딩 신축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건물에 돼 있을 겁니다. 대부분은 그냥 대부분 일반적으로 짓는 계단을 내부에다 설치하시는 게 있어요. 외부 계단 설치를 검토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. 외부 계단이 이제 좀 단점이 있죠. 외부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문제가 좀 어려우실 수 있다. 실제로 계단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, 여러분들 요즘 1층에서 2층 갈 때도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. 그래서 외부 계단을 설치를 해놓으면 외벽선에서 1m 구간, 그러니까 계단에 그 외벽에서 1m 구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면적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. 그 여러분들 그 노대라고 그러죠? 발코니, 테라스 이런 면적이 그 외벽에서 1m 구간, 1m는 면적에서 그 제외된다라는 구간하고 똑같은 룰이니까, 실제로 계단이 그 외벽에서 1m가 빠지면 여러분들 내부에 1m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임대 면적이.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고 전용 면적이 늘어난다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건물 가치도 늘어나고 임대 수익도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내부 계단, 그냥 단순하게 외부 계단 설치하면 아, 이거는 뭐 외관상 이상해요라고 하지 마시고, 건물 중에 요즘 최근에 꼬마 빌딩 외부 계단 설치해서 디자인적으로 잘 풀어내신 건물들이 있고, 방수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, 그거보다는 실제로 면적을 넓히는 거, 그게 더 훨씬 그 건물 가치나 이런 수익의 증대 효과가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그 많은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꼬마 빌딩 신축하실 때 외부 계단 설치를 꼭 한번 그 건축사를 통해서 검토해 달라라고 말씀하시고, 비교해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신축을 방향을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에 제외되는 서비스 면적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. 테라스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죠? 테라스, 발코니, 뭐 지하 창고 이런 그 서비스 면적을 좀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위층, 아래층 간에 그 면적 차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테라스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는데, 그런 부분이 생기는 그 서비스 면적들이 임대를 하실 때는 임대 면적은 제외되지만 실사용 면적은 포함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호하시는 공간이죠. 왜?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니까. 그리고 임대료도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그 테라스가 있는 층하고 없는 층은 임대료 차이가 날 수도 있고, 선호도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. 아파트에는 가끔 있죠. 지하에 기계실이나 이런 보이드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, 그 눈에 안 보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.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임차인들한테 그 지하 창고를 제공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. 그걸 하다 보면,
아무래도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, 그리고 건물 가치를 높이는 방법, 임대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도 그게 꿀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. 그래서 지하에 임차인들을 위한 서비스 면적 창고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대수죠. 여러분들 이제 그 주차 대수를 무조건 강남이나 이런 도심지는 많으면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, 건물을 신축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. 주차 대수는 가성비를 높이는 규모로 계획해라 라고 하는데, 무조건 주차 대수가 많으면 좋다, 이거는 그 가성비는 상당히 좀 그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층 면적을 최대로 하고 그 자주식은 적정하게 하라,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, 여러분들 1층 면적이 가장 임대료가 비싼 그 위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설치하신다고 해서 1층 임대 면적을 줄이시는 경우가 있어요. 또 하나, 여러분들 그 이제 땅값이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지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하에 이제 근생을 많이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지상층에 비해서 한 50% 뭐 좀 비싸봐야 60% 70% 선이기 때문에 그 가성비를 좀 따져보시고 주차 대수를 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. 예를 들면 주차 대수가 지하 1층, 2층 근생을 계획해서 주차 대수가 뭐 10대다. 그런데 지하 2층 근생을 빼면 주차 대수가 2대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, 저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은 지하 1층만 근생을 하고 지하 2층은 일반 공사비를 좀 줄이고 일반 기계실이나 이런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주차 대수는 8대다 라고 하시면 1층에 자주식으로 그냥 8대만 계획해서 1층 임대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저는 그 계획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그래서 주차 대수를 무작정 자주식을 그 많이 늘리시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늘리시는 게 중요하다. 이걸 이제 건축사하고 상의를 하실 때 지하층 계획하고 근생 면적, 일반 업무 시설이나 이런 그 지상층 면적 그 계획을 하실 때 주차 대수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1층 면적을 최대로 하고 1층에 자주식 주차 면적은 적정하게 계획하는 게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다. 무조건 주차 대수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런 것도 이제 좀 잘 계획해 보시기를 조언 드리고요.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죠. 일반 주거 지역 1종, 2종, 3종 해서 일반 주거 지역은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습니다. 북측에 도로가 그 있지 않는 한은 사선 제한을 받는데, 여러분들 그 사선 제한을 받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베란다를 설치하시게 돼요. 그런데 그 베란다 계획을 잘 세우시면 임대 서비스 면적을 좀 특화하는 방법, 그러니까 임대 면적을 넓히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일반인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. 그 일반적으로 뭐 그 사선 제한 받으면 경사로 이렇게 건물이 되는데, 좀 잘 만들어서 이 휴게 공간, 조경 공간 뭐 이런 공간들, 아니면 뭐 에어컨이죠. 에어컨 설치하는 장비들 설치하는 공간 뭐 이런 공간이나 뭐 휴게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 거기서 이제 뭐 바베큐 파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물이 나오게 수도 설비 같은 것도 해두고 배수 설비 같은 것도 좀 해준다고 하면 임대하실 때 또 건물 가치도 많이 높이실 수 있는 그런 그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오늘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모두 다 적용하실 수는 없습니다. 신축 건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좋은 그 건물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